눈으로 보는 아름다움 충분히 느끼셨죠? 그렇다면 귀로 듣는 아름다움 어떠신가요? 숱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선율을 통해 감동을 주었던 귀한 보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길. 어디선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발걸음을 옮겨보았는데요. 제가 직접 연주를 듣고 왔는데요. 이 무대가 가까워서 그런지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이 에너지가 뜨거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에 푹 빠졌다가 겨우 제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왔는데요. 이 들어올 때 보니까 이 외관부터 무슨 영국의 성에 온 것처럼 굉장히 웅장하고 또 아주 큰 샹들리에가 정말 고풍스럽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연주회까지 여기 도대체 정체가 뭐죠? 그래서 네, 설명을 해주실 우리 실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박물관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곳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서양악기를 테마로 한 전문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서양악기 관련, 클래식 음악에 관련된 음악가, 그 다음에 음악 관련된 자료, 악기들이 다 전시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악기들이 정말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악기 하면은 관악기, 현악기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악기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건반악기, 그다음에 관악기, 그다음에 현악기, 그다음에 타악기 군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악기는 없지만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하프시코드, 초기 하프시코드부터 시작해서 베토벤 시대 때 원전 악기, 실제 벤자민 브리팅이 쳤던 원전 악기까지 다 전시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제일 먼저 소개시켜줄 악기는 어떤 건가요? 그래도 여기에서 제일 소중한 악기는 건반악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프시코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오르간,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이제 개량되고 발전된 현대 피아노까지 시대별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악기를 꼽으라면 단연 피아노가 아닐까 싶어요. 어디서도 보기 힘든 귀한 피아노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여기 와보니까요 정말 다양한 이 피아노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피아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건반악기는 네. 바로 르네상스 시대 1450년경에 이런 건반악기라는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건반악기처럼 생겨있는데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이건 기타 소리가 나죠. 그쵸? 기타 그렇죠. 같아요. 건반이 있는 기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기 하프시코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프시코드가 등장하기 전인 르네상스 시대 중반부터 이 악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기타의 피크처럼 새 깃털을 잘라서 여기다 바늘을 만들어서 꽂아놨죠. 네네. 그래서 건반을 들으면 그 바늘이 줄을 튕겨서 소리내는 이 발현악기에 속합니다. 기타하고 똑같은 발현악기에 속하는 거죠. 너무 신기해요. 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여기서 가장 오래된 피아노는 어떤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소중한 피아노가 있는데 실제 이걸 만들던 크리스토퍼 리라는 사람이 그 이씨 아저씨가 1709년도에 이게 너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강약 조절이 없고 우리의 마음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다가 발명해낸 악기가 바로 피아노가 된 것이죠. 그래서 피아노 원 이름이 피아노가 아니고 피아노 포르테가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가 된 거죠. 그래서 피아노는 똑같은 음을 이렇게 피아노로도 내지만 실제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서 포르테 세게도 강약을 조절하면서 낼 수 있는 악기가 바로 피아노 포르테인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박물관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베토벤 시대 때 원전 악기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그 피아노 한번 보러 가시죠. 네. 모든 발명은요, 불편함 혹은 결핍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포르테 피아노 또한 하프시 코드와 같은 피아노의 전신이 강약 조절이 어려웠기에 탄생한 악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풍부한 피아노 선율 뒤에는 수세기 동안 축적된 우리 장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장님, 이 피아노 음이 우리가 흔히 듣던 그 맑고 경쾌한 그런 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현대 피아노는 개량된 건반 악기에 속합니다. 이게 피아노가 원전 악기인 그 진짜 피아노가 된 셈이죠. 이거는 1709년도에 발명된 피아노가 1808년 브루드라는 이 피아노 제조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1961년까지 실제 영국이 제일 자랑하는 주의자 겸 작곡가죠. 네. 브리튼이 실제 쳤던 브리튼의 혼이 담겨 있는 원전 악기 그 자체입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 브루드에서 1812년도에 이 비슷한 피아노를 만들어서 베토벤에게 헌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휴가 좀 안 좋아질 때쯤 쳤던 헌정받아서 쳤던 그 피아노보다 4년 빨리 만들어진 원전 악기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피아노이기도 합니다. 와, 정말 귀한 피아노네요. 이 피아노는 현대 피아노하고 완전히 다르죠. 실제 보시면 재밌는 게 줄 두께가 다 똑같습니다. 가장 높은 음이나 가장 낮은 음이나 줄 두께가 다 똑같고 길이로 음을 조절했죠. 길이로 이 음을 조절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소리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현 느낌 있고 소리가 작고 예쁜 소리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죠. 고음은? 네. 이런 음이. 그렇죠. 그 시대 때는 소리가 클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네네. 왕실에서 왕 가족들하고 귀족 중심으로 예쁜 소리로 이렇게 살롱 음악처럼 연주하면 됐으니까요. 1층에서 건반 악기들을 살펴본 뒤에 2층으로 올라서면요. 현악기와 번쩍거리는 관악기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바이올린 현악기가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 우리 실장님께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모든 바이올린 족들은 이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예쁜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소리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무늬가 예쁜 무늬가 나타나죠. 여기다 바니스를 칠하면은 예쁜 저런 옆에 무늬처럼 예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가장 좋은 소리가 나는 메이플이라는 단풍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다 이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메이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은 가문빛 나무로 이렇게 주로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이올린 크기가 다 다르죠. 네. 바이올린, 비올라, 네. 첼로 다 이 현악기는 네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가 4분의 1 사이즈, 그 다음 2분의 1 사이즈, 4.3 사이즈, 4.4 사이즈. 그래서 아이들의 체형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 거기에 맞는 악기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크기가 다 다른 거죠. 저기 있는 첼로하고 이 첼로 크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첼로도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 바이올린 족 중에서 저희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바이올린이 있는데 네. 이쪽에 와서 보시면 저기 있는 바이올린이 네. 꼭 보고 가실 아주 명기 중에 명기입니다. 이거는 프랑스 명장 장 바티스 비움이라는 명장이 이거는 1873년에 만들어진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기들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별명 뭐 델 제수 예수라는 그런 별명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명기의 별명은 메시아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메시아 근데, 예수 하면은 뭐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지금도 멋진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지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네. 이 악기를 대여 받고 싶어. 그는 명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보관이 굉장히 잘 됐나 봐요. 지금도 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금 얼마 전에도 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서 자기 거 아주 좋은 바이올린하고 이 바이올린하고 비교해서 연주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에도 지금 고음에서 따뜻한 느낌의 고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색이 깊어서 여러 대로 연주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아주 멋진 바이올린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식한 악기, 격조 있는 연주회가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곳 바로 남양주의 고전악기 박물관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기 현장에서 이 피아노 선율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생동감 있고 이 아름다운 선율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이 문화생활 많이 못하잖아요. 이거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1년 내내 매주 수요일 낮 12시며 브런치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여기 오시면 멋진 연주자들의 연주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은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연주자들 모셔서 하는 최고의 그런 토요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보통 1년에 한 100회 이상의 그런 연주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또 마지막 주에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분께서 오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여기 남양주 지나가실 때 꼭 한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